이분들은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이제 내가 처분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우신당입니다. 2022년도 띠가는데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양띠죠. 예, 양띠요. 자, 이민년에는 양띠분들이 순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심성이 착하고 곱고 순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 색깔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뭐를 하고 싶다. 나는 뭘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뚜렷하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20살 되시는 개미생분들이 수능 보시고 대학을 내가 판단해서 선정해서 갈 적에 뭐 이론 시험을 보든 실기 시험을 보든 면접 시험을 보든 내가 그날 시험 운이 따를 것 같아요. 시험의 운도 있어야 되거든요. 20살 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점이라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20살 되시는 분들은 모르죠, 이런 거를. 모르니까 부모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학교 가는 쪽에서 내가 이제 선택하는 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 보는 당일의 운도 시험 운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당일날 내가 시험 운이 없으면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시험 운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또 양띠분들 중에 네. 베스트 나이를 하나를 뽑자면은 우리 PD님은 자꾸 하나만 뽑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두 개가 들어와요. 그러니 어떻게 두 개를 말씀드려야지. 32살 신미생이나 56 되시는 우리 정미생 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거주거생하는 집을 이동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곳에 내가 거주거생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또 마련해 놓고 하시는 것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한 이동의 운, 이동 문서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이동수가 있으면서 새로 내가 마련하는 내 문서. 그래서 32살 신미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매번 떨어졌어도 올 이민년에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예. 또 56살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이제 내가 처분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청기 홍기가 나왔는데요. 청기 홍기는 가장 좋은 깃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해도 상관없고 네. 괜찮고 내가 사는 집은 네. 내가 이사를 해서 3년은 잘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 안 하시고 좋은 기운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1년, 2년이 지난 후에도 기운이 그 기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양띠 되시는 분들은 잘만 이동하시고 잘만 내 이제 문서를 잡으시면 로또 맞은 것만큼 좋으실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천신궁 황우신당이었습니다.